얘기가 나온 김에 이 득점왕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10분 토론 주제를 갖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네, 올 시즌 득점왕 판도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신욱은 네.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과연 김신욱을 조금 괴롭힐 만한 경쟁자는 누구냐? 김신욱은 저기 배당률로 치면은 1.18배 정도 돼요. 네, 왜냐하면 김신욱은 일단 지난 시즌 대안에 밀려서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골수는 같았습니다. 네. 경기 출전수에서 밀려서 결국 득점왕을 못한 거고 현재 K리그 클래식에서 5경기 5골이니까 네. 김신욱은 뭐 독보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그쵸. 있다. 그럼 뒤쫓아갈 선수는 누구냐? 저의 선택은 이동국입니다. 이동국? 아, 이동국도 네. 불안해지겠네요. 저는 뭐 이동국도 이동국이지만 네. 부산의 양동현 선수의 현재 페이스가 좋거든요. 양동현 예. 선수. 네, 뭐 김신욱 선수는 우리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동국, 양동현 선수로 좀 얘기를 좁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동국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어우 그럼요. 그렇죠. 이동국 선수가 워낙에 골을 넣어본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2009년도에 득점왕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 시즌 두 자릿수 골, 10골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득점력은 대단한데 사실 2009년도에 득점왕을 차지한 다음에 그동안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대안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대안에게 경쟁에서 약간씩 밀렸기 때문에 이동국이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신욱과 경쟁할 상대는 역시 이동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동국 선수의 뭐 능력은 뭐 여전히 뛰어나지만 네. 지난 시즌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는 이제 뭐 까이오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이동국 선수를 약간 후반에 투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체력적인 안배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전체적인 시즌에서 기회를 많이 좀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네. 물론 한 뭐 두 자릿수 골은 가능하지만 득점왕을 노리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동국 선수 말고 네. 또 양동현 선수가 있잖아요. 네. 리그에서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양동현 선수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플레이 예. 스타일이나 뭐 그러니까 기량 일단, 같은 거에 예. 이동국 선수는 지금 까이오 선수와 뭐 더블 스쿼드를 구축해서 뭐 번갈아 출전하고 있지만 네. 양동현은 부산 경기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기회를 좀 얻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지금 다섯 경기에서 세 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20 골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지금 추세를 본다면 충분히 네. 뭐 득점왕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동국 선수는 5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골을 넣었다는 거는 네. 그동안 몸 관리를 꾸준히 잘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캐리어 클래식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동국을 선발로 네. 그리고 캐리어 클래식에서는 이동국을 교체로 출전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동국 선수는 그냥 아챔 득점만 하면 되죠. 자,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캐리어 클래식에 집중을 시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꾸준히 한 시즌에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입증이 네. 안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역시 득점왕 후보 얘기할 때는 양동현보다는 네. 이동국이다. 그러니까 양동현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빼고 K리그 생활이 7년째인데 네.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시즌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근데 올 시즌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전 집중력을 한번 좀 믿어보고 싶어요. 네. 그 이동국 선수는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시즌을 보내왔어요. 올 시즌도 마음에 드는 시즌을 또 보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지금 초반의 추세를 본다면 양동현 선수가 앞서고 있잖아요. 아챔까지 다 골수를 따지면 이동국 선수의 득점력도 지금 그건 좋아요. 아챔이잖아요. 물론 아챔에서 득점왕 하세요. 자, 캐리그 클래식 바로 지난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첫골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첫골이잖아요. 네, 이제 골등골을 땅 치면서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우리가 말한 세 선수 말고는 또 득점왕을 좀 노리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득점왕 노리는 선수는 많죠. 네. 근데 안 되니까 그렇지. 저는 사실 네. 이근호 선수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근호 그러니까 선수. 이근호 선수가 한번 터지면 무서운데 아직 무릎 부상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터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성남의 김동섭 선수도 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동섭 선수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선수는 역시 전남의 스테보. 저는 스테보 선수인 것 같고 김동섭 선수는 지금 골이 안 터지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은 속이 터집니다. 네.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라이커 외의 포지션, 네. 미드필더 라인이라든가 뭐 윙어 라인에서 득점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선수는 제가 보기엔 제주의 송진영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송진영이 뭐. 공격적으로 이제 기용이 되면서 득점포를 좀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제주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약하니까 득점력이 좀 부족하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마치 도우미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선에서 송진영이 들어가면서 득점포를 좀 많이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합니다. 그런 스타일은 포항이죠. 아, 그렇죠. 네, 포항은 뭐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드에 뭐 이명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이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명주 선수가 공격적으로 기용되면서 괜찮네. 너무 골을 많이 이명주 득점왕 밀어요. 아니 근데 이명주 선수는 제가 보기엔 득점왕보다 도움왕. 도움 능력이 이명주 도움 김승대 골. 요게 이게 득점 공식 루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동국 선수 버리는 건가요 지금? 아 누구요? 이동국 선수? 아 득점왕 후보는 이동국입니다. 아 제가 잠깐 산으로 갔었네요. 네, 우리보다 하네요.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대안이 19골로 득점왕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시즌은 좀 어느 정도에서 득점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 김신욱 선수의 페이스를 보니까 좋죠. 네. 네, 한 20골 이상은 넣어야 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 올 시즌도 19골 또는 그 밑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8골에서 21골 사이 같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가 줄긴 했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혹사당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좀 지치면은 득점력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 계속해서 득점왕 경쟁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한 18골에서 21골 사이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과연 두 분이 예상한 선수가 득점왕을 기록을 할지 아니면 또 신의 스타가 깜짝 나타날지 경기 지켜보면서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